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이 차랑 갈라 숲에 살고 계셨다. 그때 재산이 많고 유명한 바라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 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라문입니다. 바라드바자는 바세타를 설득할 수 없었고 바세타도 바라드바자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세타는 바라드바자에게 말했다. 가족의 아들인 사문고타마는 출가하여 이곳 차난갈라 숲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타마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즉 그는 참 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사람, 더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고 신과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립니다. 사문고타마에게 가봅시다. 거기 가서 그분에게 이것을 물어봅시다. 그의 대답에 따라 그것을 믿읍시다.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스승께 절하고 나서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았다. 바세타 바라문은 다음과 같은 시로서 스승께 여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삼베다의 학자라고 스승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카라사티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타루카의 제자입니다. 한드라에서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다의 어구와 문법에 통달했고 스승도 스승에게 견줄 만합니다. 고타마시여, 그러한 우리가 태생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바라드바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눈이 있는 분이시여 이런 사정을 알아주시시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으로 알려진 스승께 물으러
사람들이 보름달을 향해 합창하고자 세상 사람들은 보따마를 향해 절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출현하신 보따마께 우리는 묻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대들을 위해 모든 생물에 대한 구별을 설명해 주리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풀이나 나무에도 종류와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구덕이나 귀뚜라미로부터 개미에 이르는 것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달린 짐승에게도 종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로 기어다니는 길이가 긴 것들에도 종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종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을 따르고 있는데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다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물에 있어서는 다른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사람에게는 그 특징이 다를 수 없다. 머리카락이나 머리 기능, 코 입술이나 눈썹에 대해서도 목이나 어깨 배 등 엉덩이 가슴 엄부에 대해서도 손이나 발 손가락 손톱 종아리 허벅지 피부 색이나 음성에 대해서도 다른 생물처럼 태생에 따른 특징의 구별이 사람에게는 결코 없다. 몸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 사이에는 각기 구별이 있긴 인간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 인간 사이에서 구별이 있는 것은 다만 그 이름 뿐이다. 인간 가운데서 소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농부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바세타여 인간
무니라 부르지 바라 무니라 부르지 않음을 하라라 사세타여 인간 가운데서 훔친 것을 가지고 세라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바라 무니라 부르지 않음을 하라라 사세타여 인간 가운데서 무술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사라 부르지 바라 무니라 부르지 않음을 하라라 바세타여 인간 가운데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제관이라 부르지 바라 무니라 부르지 않음을 하라라 바세타여 인간 가운데서 마을이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왕이라 부르지 바라 무니라 부르지 않음을 하라라 바세타여 나는 바라 무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바라 무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그대여라고 사람이라 불린다 그는 무엇인가 소유물에 걸려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고 두려움이 없으며 집착을 주어라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가족줄을 끊어버리고 어리석음을 없애 눈을 뜬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제 욕을 먹고 부타나 구속을 참고 견디며 인내력이 있고 마음이 굳센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성내지 않고 도덕을 지키며 따라 욕심을 부르지 않고 몸을 잘 다스려 최후의 몸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연꼬리에 이슬처럼 송곳 끝에 겨자씨처럼 온갖 욕정에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고뇌가 소멸된 것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걸림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지혜가 깊고 현명한 온갖 길에 통달해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제가 출가자 누구하고도 섞이지 않고 집 없이 두루 다니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힘세거나 약한 어느 생물에게도 폭력을 써지 않고 또 죽이거나 죽이도록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저기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저기를 품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온화하며 집착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겨자씨가 송곳 끝에서 떨어지듯이 집착과 증오와 오만과 거짓을 떨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거칠지 않고 사연을 전하는데 진실한 말을 하며 말로써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거리
짧거나 짧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을 막론하고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현세도 내세도 바라지 않고 욕심도 걸림도 없는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집착이 없고 완전히 깨달아 의욕이 없고 불사의 경지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착하지 않고 근심과 티가 없이 깨끗한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구름에 가리지 않는 달처럼 깨끗하고 맑아 한라의 생활을 건넨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윤회와 헤맴을 넘어 피안에 명상하여 욕망도 집착도 없이 마음이 고요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두루 다니며 욕망의 생활을 끝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천상의 인연도 끊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캐라도 캐라 아닌 것도 버리고 맑고 깨끗해져 얽매임 없이 세상을 이겨낸 영웅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생사를 알고 집착 없이 행복한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신도 귀신도 인간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번뇌의 더러움을 씻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단 하나의 물건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황소처럼 넘넘하고 기품 있는 영웅 위대한 성자 도의 승리자 욕망 없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삶의 모든 일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며 생존을 멸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을 부르기 위해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때마다 임시로 붙여지는 것이다. 이름이나 성이 임시로 붙여진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릇된 선입견을 오래 가지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말한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다. 행위로 인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되며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며 행위에 의해 재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마치 달리는 수레바퀴가 축에 매여 있듯이 고행과 청정한 소행과 감각의 절제와 자체 이것으로 바라문이 된다. 이것이 어떤 가는 바라문이다. 지식인들이 볼 때 삼배달을 갖추고 마음이 편안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밤전이며 재석천이다. 바세타여 이러한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바세타와 바라드바자 청년은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신께 기회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갖는 수행자의 모임에 기회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띠에 잿다수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수행자 코칼리아는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를 저런 뒤 안쪽으로 앉아 말씀드렸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사리부타와 목갈라는 무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은 수행자 코칼리아에게 일렀다. 코칼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코칼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사리부타와 목할라 나는 자란 사람들이다. 고살리 거듭 말씀드렸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리부타와 목할라 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승은 다시 수행자 코칼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코칼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사리부타와 목할라 나는 믿고 사랑하여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코칼리아는 세 번째로 말씀드렸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리부타와 목할라 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승께서 세 번 같은 말씀을 하셨다. 고칼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들을 믿고 사랑하여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수행자 코칼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께 절하고 바른 쪽으로 돌아 나가 버렸다. 그는 나가자마자 온몸에 겨자시만한 종기가 생겼다. 처음에 겨자시만 하던 것이 차차 파달만해졌다. 파달만 하던 것이 또 콩알만해졌다.
이건모가 열매만해지고 이건모가 만하던 것이 마침내 고름과 피가 되어 흘렀다. 코칼리아는 마침내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살이 붓다와 목 갈라 나에게 저기를 품었기 때문에 죽었어. 홍련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사바세계의 주인인 번천은 한밤중이 지났을 때 아름다운 얼굴로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스승께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린 뒤 한쪽에 서서 말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수행자 코칼리아는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수행자 코칼리아는 사리부타와 목갈라 나에게 저기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바세계의 주인인 번천은 이렇게 말하며 스승께 절하고 바른편으로 돌아 사라졌다. 날이 밝자 스승은 여러 수행자에게 어젯밤에 번천이 왔던 일을 말씀하셨다. 그때 한 수행자가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행자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길다. 그것은 몇 년이라든가 몇 백년, 몇 천년, 몇만 년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그렇지만 비유로서 설명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 하시면서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이럴 때면 고살라구의 말로서 무카라카의 깨가 있는데 그것을 꺼낸다고 하자 한 사람이 백년마다 하나씩 꺼내는 방법으로 스무 카리카의 깨를 다 꺼낸다 하면 그것이 하나보다 지옥이다. 그리고 스무 아프다 지옥은 한 니라보다 지옥과 같다. 또 스무 니라보다 지옥은 한 아바바 지옥, 스무 아바바 지옥은 한 아하하 지옥, 스무 아하하 지옥은 한 아타타 지옥, 스무 아타타 지옥은 한 학년 지옥과 같으며 스무 학년 지옥 한 백수련 지옥과 같으며 스무 백수련 지옥은 한 청년 지옥, 스무 청년 지옥은 한 백년 지옥, 스무 백년 지옥은 한 홍년 지옥에 해당된다 수행자들이여. 그런데 코칼리아는 사리부타와 목갈라 나에게 저기를 품었기 때문에 홍련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스승께서 다시 숨을 이으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나무로서 그 도끼로 자신을 짓고 만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은 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불행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진다 또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고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나쁜 과보가 되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 먼지가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탐욕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인색하며 불친절하고 성실하며 천한 자의 산 것을 죽이고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여 야비하고 불량하며 덜된 자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대는 먼지를 뿌려 세상을 더럽히고 착한 사람들을 비난하여 죄를 지으며 깊은 구렁에 빠진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임자에게 되돌아온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저 세상에서 그 괴로운 죄가를 받는다. 떨어진 자는 새꼬쟁이의 꾀이고 날카로운 철창에 찔린다. 또한 불에 달군 석고쟁이를 속세에서 지어놓은 만큼 먹어야 한다. 지옥의 옥졸들은 잡아라 때려라 소리칠 뿐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상냥한 얼굴로 대해주지 않고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숯불 위에 앉아야 하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지옥의 옥졸들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은 두세 망치로 내려친다. 그리고 새까만 암흑 속에 가두는데 그 어둠은 안개처럼 끝없이 펴져 있다. 또 다음에는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들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그 끓는 가마솥 안에서 삼기면서 몸은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피고름이 가득 찬 솥이 있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속에서 삼긴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피고름 죄를 지은 자는 그 안에서 삼긴다. 나오려 해도 붙잡을 것이 없다. 그 솥은 안으로 굳고 둘레가 무거운 결 같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칼날로 된 숲이 있어 지옥에 떨어진 자 그 속에서 팔다리가 잘린다. 지옥의 옥졸들은 꽃쟁이로 혀를 잡아당기면서 괴롭힌다. 또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예리한 면도칼이 흐르는 배달안이 강에 이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곳에 떨어진다. 그곳에 검은 개와 늑대와 여우들이 있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뜯어먹는다. 또 독수리와 까마귀들도 살을 좋아 먹는다. 죄를 지은 자가 살아야 하는 지옥에서의 삶은 실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때
안에서 천을 걷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기뻐서 뛰노는 신들을 보고 연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신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당신들은 옷을 벗어 흔들고 있습니까 만일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신들이 아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몸에 털을 곤두세울 만큼 그토록 기뻐할 수는 없을 터인데 어떤 희귀한 일이 있기에 그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소리 높여 노래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는 숨이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여 제 궁금증을 어서 풀어주십시오 신들은 대답 비할 데 없이 뛰어난 보배인 저 보살이 모든 사람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인간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석가족 마을 눈빛이 동산에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살아있는 자 가운데 가장 어떤 가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황소 같은 사람이 머지않아 성인들이 모이는 숲에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사자가 다른 모든 짐승들을 제압하고 표하듯이 연자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숲 떠나다 왕의 궁전에 가서 석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석가족의 사람들은 솜씨요 금세 봉이 만든 황금처럼 반짝이며 행복에 빛나는 거룩한 나귀의 얼굴을 아시타 현자에게 보였다 불꽃처럼 빛나고 하늘의 달처럼 밝으며 구름을 내치고 비치는 가을 태양처럼 환한 나귀를 보고 아시타 현자는 환희에 넘쳐 몹시 기뻐했다 신들은 천 개의 둥근 고리가 달린 양산을 공중에 펼쳤다 또 황금 자루가 달린 불자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아시다 얼굴을 흰 양산으로 가리고 빨간 담요에 쌓여있는 황금 보물 같은 나귀를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관상과 배다의 동달한 것은 황소같이 훌륭한 석가족의 아기를 낳고 그 남다른 상을 살피더니 환호성을 질렀다 이야기는 최고로 뛰어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그러더니 현자는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현자가 우는 것을 보고 석가족의 사람들은 물었다 석가족의 사람들 걱정하는 것을 보고 현자는 말했다 왕자에게 어떤 불길한 상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정성껏 길러주십시오 이 왕자는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이야기는 가장 어떤 가는 맑고 순수함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정정한 답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내게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피할 데 없이 큰님을 가진 이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수행자 시타현자는 석가족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궁전을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조카 나라카를 불러 피할 데 없이 큰님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다. 내가 나중에 눈뜬 사람이 깨달음을 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가라. 미래에 어떤가는 순수함을 지닌 분이 온다는 것을 예견한 그 현자의 가르침을 받고 나락하는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며 승리자를 기다렸다. 훌륭한 승리자가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아시타 현자가 일러준 대로 가장 지혜로운 분을 보고 기뻐하며 거룩한 성인에게 수행자의 길을 물었다. 나라카가 말했다. 아시타가 들려준 말 알았습니다. 그러니 고타마시여 모든 것에 통달하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저는 출가하여 탁발의 수행을 쌓으려 하오니 성자의 경지와 최상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에게 성자의 경지를 일러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니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지 철을 받던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철을 받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무심하라. 더라도 불꽃처럼 여러 가지 유혹이 나타난다. 부녀자는 수행자를 유혹한다. 부녀자로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버리라. 모든 욕망을 버리라.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좋아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와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에게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보통 사람은 욕망과 탐욕에 집착하지만 눈 있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가라. 그리하여 세상의 지역을 벗어나라. 배를 비우고 음식을 절제하라. 욕심을 없애고 탐내지 말라. 욕망을 버리면 욕심이 없어 평안하다. 수행자는 닭발을 건네고 숲에 돌아와 나무 아래 앉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키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라.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날이 밝으면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누구의 식사 초대를 받거나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올지라도 결코 반겨서 안 된다. 그리고 마을에 이르러서는 이 집 저 집 조급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입을 다물고 음식을 구하는 말을 꺼내서는
바로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는 가난 벙어리도 아닌데 벙어리처럼 보일 것이 다시 주받은 것이 적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시주한 사람을 없인 여겨서도 안 된다. 스승은 피안에 이르는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러는 일은 없으나 단번에 이러는 일도 없다. 윤회의 흐름을 끄는 수행자에게는 집착이 없다 해야 할 신도 하지 않아야 할 악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칠상의 경지를 말하리라. 음식을 얻을 때는 칼날의 비율을 생각하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스스로 배를 비우라. 마음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걸림이 없이 정정한 수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으라. 즐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온 세상에 빛나리라. 욕망을 버리 명상하고 있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내 제자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깊어질 것이다. 이것을 깊은 강물과 얕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라. 얕은 개울물은 소리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디서 온다는 물이 반쯤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사문의 의미 있는 말을 스스로 알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고서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알면서도 자제하고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사마트의 동산에 있는 미카라 장단의 어머니의 누가간에 계셨다. 그때 거룩한 달밝은 보름밤에 수행자의 무리에 둘러싸여 집 밖에 계셨다. 거룩한 스승께서 묵묵히 앉아 있는 수행자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 거룩하게 출가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그대들이 거룩하게 출가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진리를 듣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누가 그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지혜를 얻던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혼에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한 수행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고 괴로움의 거침을 모르고 괴로움을 거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 없다. 그들은 생과 사를 계속 받는다. 그러나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의 거침을 알고 또 괴로움을 거치게 하는 길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고 지혜의 해탈도 얻는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들은 생과 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누가 묻거든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업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아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업을 남김없이 끊어버리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아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혼에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생존의 업에 따라 생긴다.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기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번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되풀이하여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지에 있다. 무지란 기나긴 헤매임인데 임요말미야 호랭 윤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사람
끊는다면 괴로움은 없어지고 만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라. 있는 그대로를 본 있는 그대로를 나는 현자나 베다에 통달한 사람들은 낙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실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라고 대답해라. 모든 괴로 식별작용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식별작용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저기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유니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 정진하는 수행자.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할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 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윤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망상을 벗삼은 사람은 이 생에서 저생으로 전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은 망상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수행자는 망상을 버리고 망상 없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세상에서 지혜를 얻던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집착으로 인해 생존이 생긴다. 생존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집착을 끊고 태어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원이차 공덕보고